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홍동로라는 인물은 어떻게 된 산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이 어릴 적 영조가 금지한 금서를 읽게 되고 덕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 공을 자신이 한 것이라 거짓말하는 홍동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겸사서가 된 홍동로였고 여전히 산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산의 앞에 덕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성인이 된 산의 앞에 덕임이 나타났고 산의 관심은 홍동로가 아닌 덕임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홍동로는 그녀를 견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산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덕임과는 달리 홍동로는 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지만 항상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항상 산의 총애를 받고 있는 덕임을 견제하며 산의 사람이 되려던 홍동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조에게 내쳐지고 여생을 쓸쓸히 보낸 홍동로였다는 것을 역사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홍동로의 잘못된 행동을 옮겨보자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원빈 홍씨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순왕후가 정조에게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후궁 간택을 명했고 홍동로로 인해 그의 동생 단이가 후궁이 되었습니다. 후궁이 된 그녀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후궁이 된지 1년이 되지 않아 원인을 알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은원군 이인의 아들 상계군 이담을 원빈 홍씨의 양자로 삼게 하고 군호도 완풍군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완풍군이라는 이름은 왕실의 본관인 완산과 풍산홍 씨의 풍산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것이었는데요. 이 일은 홍동로가 정조에게 외면당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여서 무리할 정도로 예우를 갖추게 하고 여동생이 사망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후궁을 들이는 것에 반대하며 양조카를 들여 정조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것인데 이는 홍동로가 자신의 권세를 대놓고 연장하기 위해 정조를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행위는 왕실 사람들이 홍동로를 싫어하고 불쾌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1779년 정조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은 홍동로는 사직상소를 올리게 되었고 그것을 유노받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던 홍동로였고 홍동로의 추천으로 조정에 오른 인물들이 홍동로를 복귀시키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조의 즉위에 절대적인 공을 세운 중신 서명선이라는 인물이 그를 반대했고 홍동로의 수하들과 집안 사람들이 서명선을 탄핵시키려 했지만 정조는 오히려 그들을 내쫓고 홍동로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처음에는 정조가 도성 바로 밑인 현재의 동대문구 제기동인 제기에 그냥 버려두다시피 놓아두었지만 반대파들의 계속되는 상소와 함께 홍동로 본인의 뉘우침 없는 언행들이 정조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분노한 정조에 의해 홍동로는 가산을 몰수당하고 도성에 출입할 수 없는 조치와 함께 강원도 강릉현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홍동로는 시리에 빠져 살다가 결국 유배지인 강릉에서 3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의 총애를 얻어 천하를 가지려 했던 홍동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홍동로가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산의 충신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모시는 산이 즉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 홍동로였고 그의 즉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요. 방영된 12화까지는 야망을 가진 충신이었던 홍동로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면 이번 주 방영될 13화에서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날뛰는 홍동로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드라마에서는 흑화하게 될 홍동로를 어떻게 그려내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